안녕하세요, 지안입니다. 제가 단순한 맛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반찬을 할 때도 여러 번 손이 가는 것보다는 금세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주로 하고 여러 재료를 넣어 조리하기보다는 주재료 하나에 양념도 간단하게 합니다. 텃밭에서 나오는 들나물과 직접 재배한 채소 위주로 반찬을 하는데요. 여러 식재료를 다양하게 넣거나 화려한 양념을 하기보다는 나물 한 가지에 소금이나 장류, 들기름, 고춧가루 정도의 간단한 양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손이 덜 가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무엇보다도 나물이나 채소가 갖는 각각의 맛과 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좀 소박하죠? 요즘 쑥이 한창인데요. 지난 영상 쓰지 않게 끓이는 쑥국에 이어서 쑥을 이용하여 밀가루는 전혀 쓰지 않고 바쁜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맛이 좋은 달걀 쑥전 부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헹구어도 티가 참 많아서 쑥은 씻는 것이 번거로운데요. 그래도 깨끗이 헹구어 준비합니다. 그릇에 달걀을 깨 넣은 후 소금을 적당량 넣고 흰자 노른자를 고루 섞어 놓습니다. 예열을 한 팬에 들기름을 두른 후 풀어놓은 달걀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엔 준비해 놓은 쑥을 얹은 후에 달걀이 고루 묻을 수 있도록 숟가락으로 쑥을 눌러줍니다. 풀어놓은 달걀에 쑥을 넣고서 휘휘 저어 부쳐도 괜찮습니다. 달걀이 어느 정도 익으면 뒤집어서 마저 익히면 되는데요. 쑥이 익기 시작하면 쑥향이 정말 좋습니다. 달걀이 마저 익으면 완성인데요. 정말 간단하죠? 먹기 좋게 잘라서 접시에 담아 상에 올리면 쑥향은 기본에다가 고소함과 담백함이 입맛을 사로잡는데요. 다른 반찬 다 필요 없이 요것에만 손이 갈 정도입니다.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쑥은 영양성분도 풍부한 데다가 면역력도 키워주니 성장기 어린이들도 잘 먹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햇쑥 올라오는 요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봄쑥으로 간단하게 달걀 쑥전 몇 번 부치면 봄이 금세 갈 것 같습니다. 쑥 말고도 달걀 풀어서 쪽파, 달래, 냉이 등을 잘라놓고 섞어 부치면 각각 새로운 맛과 향으로 한 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즐겁고 평온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이상 지안이었습니다.